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계약법 오리엔테이션 강의, OT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보험계약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해서 준비하실 때 보험계약법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일자는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보통 이제 1차 시험은 매년 4월이나 5월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매년 8월 정도에 이렇게 예상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올해도 그렇지만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일정 때문에 요 내용은 좀 변동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두시고 이런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과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차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공부하시고 있는 과목이 보험계약법 과목이죠? 그래서 보험계약법 과목을 보시면은 재물, 차량, 신체 전부 다 이렇게 과목에 진행되어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재물, 차량, 신체 보시면은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 이론은 전부 다 공통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업법하고 보험계약법, 손해사정 이런 세개 과목 공통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고, 사실상 이제 재물에서 영어 시험이 있긴 하긴 한데, 이 영어도 그 시험으로 따로 치르는 것은 아니고요. 토익 같은 이런 공인시험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물, 차량, 신체가 모두 동일하게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 이런 이렇게 세 개의 과목이 치러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험 방법은 선택형 객관식 사지선다형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질문이 주어지고 그중에서 이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혹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사지선다형. 그래서 OMR 카드에 여러분이 체크하는 방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여러분이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나시면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재물, 차량, 신체가 각각 과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 같은 경우에는 회계 원리와 해상 보험의 이론 실무, 책임, 화재, 기술 보험 등 이론과 실무 요세 개의 과목 보실 거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 자동차 보험 이론 실무, 그리고 구조 정비 이론 보실 거고, 신체 같은 경우에는 의학, 책임 근제, 보험 책임 근제, 재산 보험, 그리고 자동차 보험 이론 실무. 그래서 대인 배상 자기 신체 손해 요런 식으로 과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까지는 여러분이 세개 과목 동일하게 공부를 하시지만 2차부터는 이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손해사정사 특성에 맞는 그 과목들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시험 방법은 논문입니다. 우리 1차 시험에서는 사지선다 객관식이었었죠. 2차 시험에서는 논문형으로 요런 식으로 좀 풀이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하는 문제들 이런 형태들의 문제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합격자 결정 방법입니다. 1차 시험 보시면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매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매 과목이 40점 이상, 그래서 꽈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우리 앞에 봤었던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 이런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있으면 안 됩니다. 40점 미만 있으면 안 되고요.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 그래서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매 과목이 4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평균이 60점 이상.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합격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2차도 마찬가지네요.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해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60점 이상 해서 거의 동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근데 2차 과목,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공고를 하기 때문에 상대평가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차는 절대평가다, 2차는 상대평가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험계약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교재에 다 준비를 하셨었죠? 이제 교재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 이제 보험계약법 교재를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1. 보험계약법 통칙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파트 2, 손해보험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파트 3, 임보험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트 1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험계약법 통칙은 첫 번째 챕터 1, 보험계약법의 개요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이 어떻게 성립을 하는지 그런 부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보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보험계약이 기본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 한번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험증권에 대한 부분들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보험사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보험사고에 대한 부분 볼 겁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관계자 및 보조자, 보험계약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 볼 거고요. 보험계약을 보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해제, 해지, 취소, 무효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이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지는 어떤 것이고 해지는 어떤 뜻이고 취소와 무효는 각각 어떤 뜻이고 어떠한 사유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같이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보험료와 보험계약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내는 돈이 바로 보험료죠. 그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 공부를 할 거고요.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실효되었을 때 보험계약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지의무 등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사고발생 통지의무 등 여러 가지 보험계약자의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네 대응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고요. 보험금의 지급과 면책사유, 실제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면책사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재보험과 소멸시효 부분 보게 될 겁니다. 그 파트 2는 손해보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의 기초 부분들 같이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이죠. 피보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피보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미리 별을 쳐놓고 갈 정도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챕터 3에서 초과, 중복, 일부 보험 각각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보험이 체결되었을 때, 중복보험, 일부보험이 체결되었을 때를 한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손해방지 의무와 손해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험자 대위 부분, 청구권 대위와 잔존물 대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보험자 대위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이제 손해보험에 대한 통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해보험도 통칙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손해보험의 통칙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부분들, 요 밑에 부분들이 바로 손해보험에 대한 각칙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손해보험에서도 화재보험과 운송보험에 대해서 보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해상보험 또 있네요. 해상보험에 대한 특징들 여러 가지 보게 될 거고요. 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증보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씩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의 특징, 자동차보험에는 어떠어떠한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보증보험은 어떠어떠한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그런 부분들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파트 3로 인보험 한번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인보험의 기초, 인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게 될 거고요. 타인의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자, 타인의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말하고요. 이 타인의 생명보험은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 그리고 시험에 출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중점적으로 좀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이렇게 있네요. 이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계약법 교재 부분들 한번 훑어봤고요. 부록으로는 이제 상법의 제4편에 대한 보험편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여기 제가 책에 실어놨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 법조문들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자기가 좀 더 찾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라든가 이런 검색 그 사이트 있죠. 거기에 이제 상법이라고 치시면은 그 상법을 실제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을 보셔서 그 내용들을 보시고 좀 법조문들을 되도록이면 가깝게 보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법 교재, 법 공부를 하실 때는 법조문을 굉장히 가깝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런 상법 조문 같은 것들 좀 자세히 보시고 예, 곁에 가까이 하시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한번 이것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요 문제는 2021년 제44회 보험계약법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제44회 보험계약법에서 1번 문제예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그동안 한번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2021년에 시험을 치르러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지를 딱 받아봤죠. 그때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바로 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아, 내가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실력으로 시험장에 가서 1번 문제를 딱 받아봤을 때 풀어보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다 풀어보셨죠? 자, 정답 몇 번인지 고르셨나요? 네,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번이 옳지 않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1번, 3번, 4번은 다 옳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맞는 내용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2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2번, 보험자의 납부통지 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틀린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추정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추정한다는 부분이 틀렸어요. 자, 옆에 제가 상법 조문 그대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납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된다. 그러나 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2항,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납부통지를 해태한 때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자, 2번 지문하고 2항 지문하고 유사하죠?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자, 틀린 부분은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 실제 법조문을 봤더니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추정한다와 본다 이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이 보험계약법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추정한다, 본다 비슷한 말 아니야? 이런 거 가지고 틀렸다고 얘기를 한다고 좀 의아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률 용어예요. 추정한다라는 법률 용어가 있고요.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 법률 용어 차이에 의해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실 예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현재 실력을 가지고 지금 1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많이 맞추셨을지 틀리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현재 실력은 여러분이 체크를 해두시고요. 나중에 강의를 다 듣고 나셔가지고 마지막에 되셨을 때 이 2021년 제44회 보험계약법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은 아, 내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구나 그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계약법 전체적인 내용 한번 훑어봤고요.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런 부분들 한번 훑어봤고 이제 문제도 한번 한 문제 정도 간략히 맛보기 정도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보험계약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